더운 날씨, 맥주는 많이 먹었고 소주나 위스키가 질린 사람들은 아마 이수를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술과 여러 종류의 음료, 그리고 첨가물 등을 섞어 만드는 혼합주인 칵테일 이야기죠. 하나만 먹는 것보단 섞어 먹는 게 더 맛있다는 걸 저절로 느끼게 되는 칵테일, 여름철에 한 사발이 하면 기가 막히게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칵테일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칵테일에 대한 13가지 사실들. 칵테일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술과 다른 첨가물을 말아먹는 행위는 고대부터 흔히 있는 일이었지만 지금처럼 수만 가지 종류의 칵테일이 등장하게 된 건 바로 19세기 미국에서부터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의 미국은 금주법 시대로 술을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금주법 시대에는 몰래 만든 술인 밀주, 즉 문샤인을 만들어 판매하곤 했습니다. 금주법 당시 몰래 만들어졌던 밀주는 구성성분이 지금의 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엉망이었고, 심지어 이 술을 먹고 죽는 사람들도 많았죠. 당연히 맛도 쓰레기였을 겁니다. 이를 숨기기 위해 각종 향과 맛을 첨가해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된 것이 바로 지금의 칵테일입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발달한 칵테일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거치며 세계로 퍼져나가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칵테일은 직역하면 숱하게 꼴이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술에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여러 설이 있지만 그중 어느 것이 칵테일의 정확한 어원인지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칵테일이라는 단어가 18세기부터 사용되었다는 기록을 보면 대략적인 역사를 알 수 있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칵테일 레시피는 한 책에 담겨져 있는데 바로 1862년 제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남자는 드라이 마티니 레시피를 만든 바텐더이기도 했는데 그 덕분에 바텐더라는 직업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칵테일을 마시다 보면 우산이 꽂혀져 있는 걸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우산은 누가, 그리고 왜 꽂아놓기 시작한 걸까요? 정답만 간단히 말하자면 1930년대 빅터 베르제롱이라는 남자가 만들었고 장식용으로 꽂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칵테일 중에는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는 칵테일도 있습니다. 술은 마시면 안 되지만 파티 자리에는 참석해야 하는 사람들, 혹은 술이 약한 사람이나 어린아이들도 이 칵테일을 마실 수 있죠. 놀랍게도 이런 무알콜 칵테일에는 목테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제임스 본드는 항상 젖지 않고 흔든 마티니를 주문합니다. 제임스 본드의 대사에서처럼 바에서 마티니를 주문하면 미친놈 취급을 받을 수 있죠. 차라리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좋아했던 모히토를 시키는 게 더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몇 칵테일에는 상상치도 못한 재료가 들어갑니다. 버섯, 뿌리채소, 콩, 굴, 그리고 심지어 마늘까지 들어가는 레시피도 있죠. 칵테일 종류에 따라서 모양이 다른 유리잔에 담겨져 나옵니다. 아무 잔에나 담아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잔에 담기냐에 따라 우리가 칵테일에 대해 얻는 시각적인 정보도 달라지고, 더불어서 우리가 마시는 칵테일의 맛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 기억해두면 될 것 같네요.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칵테일은 바로 마가리타입니다. 1930년대 등장한 이후로 전세계에서 칵테일의 왕으로 자리 잡아왔죠. 데킬라와 라임 주스가 들어가는 이 칵테일은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는 칵테일인데요. 맛이 궁금하다면 한번 먹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듐이라는 물질을 아시나요? 위인전에 자주 등장하는 퀴리 부부가 발견한 이 물질은 시계의 야광물질로도 종종 사용되던 방사선을 내뿜는 화학원소입니다. 과거에는 이 라듐을 이용해 만들어진 아토믹 칵테일도 있었죠. 이 칵테일을 마신 사람들은 미열과 두통, 우울감 등을 호소했다고 하는데 이거 완전히 원자폭탄 간접체험이네요. 캐나다의 유콘이라는 지역에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바에 가면 특별한 칵테일을 맛볼 수 있는데 바로 사람 발가락이 들어간 칵테일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마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칵테일 10개를 조사해 뽑아본다면 진토닉이 꼭 등장할 것 같습니다. 칵테일의 한 종류로 진과 토닉워터를 섞는 간단한 레시피로 많은 인기를 얻는 칵테일이죠. 놀랍게도 원래 이 칵테일은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말라리아 치료제로 쓰이던 퀸닌이라는 성분이 있었는데 이게 많이 써서 쓴맛을 없애기 위해 술과 설탕 등을 섞어 마신 것이 바로 진토닉이었죠.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은 진토닉이 의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영국인들의 목숨을 살렸다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